Da, mă, și la asta tot și o declară unit, de șurviț, de package, de security, asta prevent the damage to the ship. Appropriate precautions should be taken for heavy cargos, which are not the normal city use, the abnormal physical dimensions. 최근 들어 국제해사기구는 위험함의 안전한 해상 운송을 도모하고자 위험물 컨테이너 점검 지침 개정과 미신고 위험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한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어 이번 세미나의 개최는 실로 시의적절하고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수출업체와 해운선사의 원활하고 안전한 위험물 운송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국제해사기구 아시아 주요 교역국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안전한 바다, 깨끗한 바다를 위한 우리의 경험과 역량을 모아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위험물 해상운송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IMO는 회원국 간 논의를 통해 IMDG 코드 등 국제협약을 개정하고 각 국가의 위험물 운송규칙 준수를 촉구하고 있으며 각 국가는 자국권에 따라 위험물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상과 육상에서 위험물에 의한 사고는 완전히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올해 5월에도 태국 람차바항에 접안 중이던 한국 국적 컨테이너 선박에서 위험물 컨테이너로 추정되는 미신고 위험물에 의해 폭발 및 화재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선사와 항만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해양수산부는 미신고 위험물의 관리 강화 방안을 포함한 위험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 중입니다. 하지만 위험물 해상 운송 시 사고 예방과 안전 관리는 특정 국가만의 추진 사항이 아닌 여러 유관 국가 간 협력을 통해서 그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업주는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를 하고 근로자는 화학물질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MSDGs는 사람의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공허공증을 받으면 체중, 키, 혈압이 나오는 이런 공허공증 진단서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진단서에 비유를 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 MSDGs를 작성하려 하느냐?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유통하시는 분들, 즉 양도하거나 제공하시는 분들이 MSDGs 작성 의무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기의 잘못된 선택입니다. 고체는 고체형 용기, 액체는 액체 용기, 어떤 조치가 필요한 용기는 그런 조치가 되는 용기를 사용을 해야 하는데 잘못 분류를 하게 된다면 고체형 용기에 액체를 추가하고 해서 누출이 생길 수도 있으며 정전기 방지가 필요한 품목이 일반 용기를 사용을 하게 되어서 화재가 발생할 위험성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잘못된 흔적과 격리입니다. 화학물질은 서로 간에 화학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품목 같은 경우는 흔적이 가능하기도 하고 불가능한 품목도 있습니다. 그런데 흔적을 하면 안 되는 품목을 한 컨테이너에 실어버리면 화학 반응으로 폭발이나 화재 위험성도 있을 수가 있으며 요행이 수입국까지 잘 갔다 하더라도 수입국 점검 등을 통해서 컨테이너 분리 작업을 하게 됨에 따라 불필요한 비용이나 벌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위험물이 한 무더기 있었고 비위험물이 한 무더기 있었는데 제가 비위험물에서 다음과 같은 자동차용 배터리를 제가 식별을 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화재는 배터리가 위험물이었는지 배터리가 MSDGs가 있는 품목인지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했던 거죠. 한편 이러한 약품은 격리그룹이 지금 알칼리로 분류가 되었고 자동차용 배터리는 격리그룹의 액시드로 분류가 됩니다. 격리그룹이 알칼리와 액시드는 서로 간에 화학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흔적을 해서는 안 되고 결국 화주는 배터리를 보낼 수 없었습니다. 먼저 제조사는 MSDGs를 법적인 용도로만 갖추지 마시고 그 위험성을 근로자나 운송 관계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해주시고 일정한 주기로 갱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워더나 위험 운송과관련해서 상담하시는 분들은 IMDG 코드뿐만 아니라 국내법, 국제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조사한테 충분한 상담을 해주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조사가 왜 이 분류를 하였는지 실험 결과라든가 인증 서류를 요청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럼 선사는 비위험물로 신고된 화학물질이라 하더라도 평소에 위험물 수출하는 회사라면 MSDS를 청하는 등 명예랑 검토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이 CTU 코드의 CTU는 카고 트랜스포트 유닛 화물 운송기구의 약으로 컨테이너뿐만 아니라 오직하고 플랫트랙하고 그리고 도로와 철도 운송에 사용되는 화물차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CTU 코드는 1997년 지침서로 최초 발행되어 2014년 국제회사기구 IMO로부터 국제규칙으로 개정되어 승인되었습니다. CTU 코드는 비강제적인 성격이며 권고적 성격이 국제규칙이지만 최근 유럽과 미국 선진국에서 이 CTU 코드를 규제 근거로 도입하여 CIP 검사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화주나 작업자께서는 반드시 이 규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IMO CIP 검사 가이드라인에 CTU 코드 내용을 반영하는 개정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물과 화물 사이 또는 화물과 변면 사이의 빈 공간은 채워져야 합니다. 이 빈 공간은 종방향과 행방향으로 구분하여 그 합이 총 합이 15cm를 초과하는 경우에 채워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고박 자재로 블로킹, 메시징 또는 이러한 방법을 조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고박 자재라 함은 시험 성적서를 통해 파괴 강도 그리고 최대 적재 하중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재를 말합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문을 열었을 때 작업자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물의 낙하 방지 조치가 요구됩니다. 웰메싱은 라쳇 벨트, 스트랩 밴드 등을 이용한 메싱 방법을 말하는데 이는 손으로 매듭을 묶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듈러 레싱은 제조자로부터 최대 고박 하중과 적용하는 화물의 중량에 따른 횟수 등을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밑에 사진은 컨테이너 구조의 가장 강력한 부분인 코너 포스트에 구속을 부착하여 웹레싱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이는 강력한 고박 하중을 갖고 있습니다. 12톤 정도의 화물을 수납하는 데 적합하며 그 화물의 중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회를 적용하면 24톤까지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에어백은 기체를 주입하여 그 팽창 압력으로 화물 사이에 배치되고 화물의 이동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에어백은 화물의 무게와 크기에 따라 그 크기를 선택하고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제조자의 사용 지침을 정확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에어백과 같은 경우에는 사용 압력과 적용 갭에 대한 제한치가 있습니다. 아래의 사진은 에어백이 적용된 예시 사진이며 에어백은 기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작업을 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대기 온도가 25도에서 60도로 운송 과정 중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부피 팽창이 약 12% 발생할 수 있으며 평지에서 작업된 화물이 고산지 2000m로 운송될 경우에는 약 20% 부피가 팽창할 수 있습니다. 위험물이 포함된 제품 운송 요건이 신설되었습니다. 기존에 어떠한 제품에 위험물이 필수 요소로 들어가 있어야 되고 또는 운송 목적상 제거할 수 없는 한 가지 이상의 위험물이나 잔류물이 포함된 기계 장치 등을 갖다가 그 안에 위험물이 들어있을 경우에 그 위험물이 아닌 소량 위험물 양일 경우에는 위험도 3363으로 운송할 수 있었는데 만약에 기계 장치 안에 소량 위험물 양을 초과하여 들어있는 경우에 어떻게 운송해야 되는가? 기존에는 이러한 위험 번호가 없었는데 39차 개정에는 이제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 뭐 일부 선사에서 리튬 배터리의 시험 계약서를 받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1월 1일부터 강제적인 가장 중요한 사항인 시험 요약서 작성 관련입니다. 이런 시험 방법인 판정 기준 38.3항에 각 시험 항목 정보를 요약한 문서로 제 38.35항 새로 생긴 건데요. 따라서 작성해서 운송인 또는 운송 관계자 및 요청자에게 의무로 제공해야 됩니다. 누가요? 리튬 배터리를 제조하는 업체는 반드시 시험 예약서를 갖다가 제출해야 됩니다. 우리는 IoT 코드 교육을 적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IoT 코드 1.3장은 육상조종사자에 대한 교육 규정을 언급하고 있으며
모든 수상장사단은 업무와 책임에 상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IMTG 코드 규정은 현재 강제규정입니다. 하지만 각국에서 얼마나 잘 이런 IMTG 코드를 운영하고 있는지 우리는 쉽게 정보를 입수할 수 없습니다. 이행영역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IMTG 코드 이행영역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IMTG 코드는 육상종사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해상운송의 해상운송 위험으로 모두 육상에서 출발합니다.